한 대학 교수들은 매주 월요일 108대 모임을 갖고
평소 부족한 운동을 대신합니다. 108 매고 맛보는 땀은 예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입니다. 이날 대피디는 교수님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. 108배가 숙취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었죠. 술 먹고 나서 절 운동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해보는 거예요. 마시는 술의 양은 각자 평소 주량대로. 대피디로 이 실험에 빠진 일 없죠. 술 드셔서 얼굴들이 빨갛죠? 원래 술 먹고 운동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딸 셋 엄빠TV 첫째 딸입니다. 저는 키 성장과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해서 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저와 같은 학생들은 운동할 시간도 없는 데다가 요즘같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집콕하는 상황에서는 운동하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절 운동은 집에서도 장소,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특히 편도가 약해서 피곤하거나 환절기가 되면 심하게 붓고 열이 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. 당연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. 공부하는 학생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.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절 운동으로 키 성장과 면역력 향상, 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. 화이팅! 그럼 제가 10번만 시범으로 해볼게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보세요. 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